정말 촬영이 길지가 않고 또 분량들이 그날그날 워낙 저예산이다 보니까 소화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저희가 각자 개인이 느낄 여유도 없었던 것 같아요. 오히려 주위에서 아니면 스태프분들이 얘기를 해주시고 뭔가 분위기나 어떤 묘하게 하여튼 분위기 같은 게좀 닮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그냥 그 얘기 들으면 정말 그냥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각자 저희 그냥 자기 분량 감정 조절하느라고 촬영장에서 그리고 좀 둘이 만났을 때는 워낙 좀 극도의 감정을 눌러서 해야 되는 촬영이 많아서 좀 대화도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. 서로 감정 잡고 있느라고. 그냥 테이크도 네. 많이 안 가주시거든요. 감독님께서요? 15회 차 촬영인데 네. 지금 네. 빠르게 가야 계속 돼. 몇번더 찍어달라고 했는데. 장동현 배우님은 이제 이나영 배우가 캐스팅 됐다는 걸 알고 또 본, 그 이나영 배우의 아들로 캐스팅 됐다는 얘기를 또 듣고 또, 어우,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촬영하면서 사실 저도 제 얼굴 볼 시간도 없고 선배님 뭐 얼굴 보면서 나랑 닮았나 이렇게 할 여유가 없긴 했어요. 근데 저도 주위에서 많이 들었고요. 스태프들이 보고 이제 뭐 외모가 좀 닮은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다들 좀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야 뭐 영광이고 기분 좋았고 그리고 작업을 하면서 사실은 저는 이제 저한테는 워낙 너무 선배님이시고 막 이렇게 되게 이제 상상 속에 이제 그렇게 엘프 같으신 분이셨나요? 막 그렇게 했는데 이제 생각보다 너무 수더분하게 대해주시고 잘해주셔서 그 점에서 너무 감사했어요. 감사하고 되게 배려를 잘해주셔서 그렇네요. 저도 약간 성격이 좀 이렇게 아재처럼 수더분한 때가 있거든요. 그런 거가 조금 좀 이제 닮은 닮지 것 같은 느낌? 않았나. 아닌가요? 아니면 뭘 아니